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의,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의인 또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거듭남의 결과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법정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런데 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의 벌을 나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한다든지 내가 벌금을 내야 될 때 누군가가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걸 속금이라고 얘기해요. 대신 누가 내줬을 때 나는 그 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 죄의 값은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영원히 지옥에 참 고통을 당하는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가 칭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 있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이 은혜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면제됐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씻어서가 아니라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 줄 잘 몰라가지고 잠들었으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했더니 분명하게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은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울 날이 있다. 다시 일어날 날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에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을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구원받은 신자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Forgiven sinner. 역시 죄인은 죄인인데 Forgiven, 용서를 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루터가 잘못된 중세의 기독교, 천주교의 부패상을 고발하면서 어떻게 교황이 인간인데 흠이 없다고 얘기하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데이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도 잘못될 때 있다. 성경만이 표준이다 얘기할 때 마귀가 와서
루터에게 너는 죄가 없냐? 그러며 과거에 그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활동사진을 돌리듯이 다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본 루터가 맞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았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해방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도망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냐?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뭐가 달라졌냐? 어떤 때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지체 없이 아, 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니, 뭐가 달라져? 내가 볼 땐 그대로인데? 했더니 아닙니다. 옛날엔 내가 죄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걸로 따라갔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죄를 피하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삶의 달라짐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했는데 방탕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참 예민해집니다. 경계심이 듭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은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왔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면 칭의,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이 말을 모르느냐?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고 머릿속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아프게 인정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회개하며 그분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됨에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낳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칭의로 인하여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죄악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지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땅에 사는 신자들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또 갖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구원받았기에 이제 신자들은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멸망당하는 자나 구원 얻은 자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사람들이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 으르렁거리던 개도 고양이도 무슨 라베던가 무슨 향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조용해지더라고요. 너희는 향기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향기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자에게, 목사가 되었든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중생이고 그 결과가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기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녀야,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교회에 얼마나 충성해야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0,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100%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에 모자른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차이가 있겠죠. 내 공로가 80인데 100점이 안 돼. 하나님이 20점을 보태주시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에 중생은 했지만 그 공로가 없으니까 한 10밖에 안 되니까 90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내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 그래서 루터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자기 스스로 수양하고 노력하고 검역하고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딥혀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바깥으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오는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제는 의롭다 진정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연고 없이 미움을 당했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아니 성경에 보니까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갈보리 언덕 세 십자가, 강도들이 달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받아 믿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이게 바로 거듭난 신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거저 구원 받았으니 거저 천국에 갈 거라고 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속담에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이들이 암만 많아도 그 중에 약한 아이가 있고 좀 부족한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는 독생자, 외아들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의 땅,
멸망의 땅, 어둠의 땅으로 생명으로 보내셨고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저희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참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때리며 침을 뱉고 수염을 뜯으며 십자가에 수치롭게 고통스럽게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큰 희생을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생각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겠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할 때도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믿기만 하면 거저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믿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말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로 이용이 되고 우리의 몸을 죄로 죽었던 이 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자꾸만 혼동하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셔서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앞날을 내다보았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지 생각하는 대로 가요. 바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제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죄와 허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마귀나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고래 심줄 같은 사랑 그래. 그래서 무슨 성경에 고래 심줄이 나오나 그랬더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고래 심줄이 아마 강한가 봐요. 끊기가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불신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넣겠냐? 말 밑에다 집어넣겠냐? 아니다.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둠으로 모든 사람이 본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동안에는 죄악 가운데 마귀의 꾀를 따라 삶으로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구원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착한 행실,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삶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 때 불신자들이 야, 너 믿는 예수님,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겠다. 말 없는 삶의 전도가 될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거듭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